보짱? 보짱! 보짱 잠깐만! 잠깐만! 잠깐만 멈춰봐! 보짱 잠깐만! 저게 뭐야! 저게 뭐야! 보짱!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을! 어우 진짜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저거. 근데 이거 밟으면 또 나오나? 에이? 우와, 나왔다! 오 일단 모자 넣고. 와 이거 오리지널 승차감이 좋네. 오 간다 간다! 어 뭐야?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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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포토전. 하나 둘 셋 하면 김치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김.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. 김. 10분 후. 오, 요호. 오, 성현. 어? 보짱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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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이 같은 소리가 나와 지금? 오, 오 뭐야? 길이 끊겼어. 오, 안 되겠다. 야, 너 뭐하냐? 너 쪽으로 뛰려고. 오지 마, 자식아! 아, 왜? 아니, 뭘 왜야? 이거 1인용이야. 오리 박살난다고. 어이, 그깟 오리 좀 박살나면 어때? 오리야, 나야? 아, 둘 다 떨어진다고, 진짜! 걱정 마, 살살 뛸게. 네 몸뚱아리가 살살이 아니야! 어, 오지 마, 오지! 오초! 집 가고 싶다. 어 나도. 어 뭐야 다시 돌아왔어. 어 그러네. 야 이제부터 막 날뛰고 그러면 안 돼. 알았어 걱정 마. 아 이건 또 뭐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. 두 갈래 길이네. 아니 이거 뭐 어디로 가냐. 나한테 맡겨. 아니 저 안경 자꾸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진짜. 이번엔 추리력으로 해결해 보는 거야. 어? 추리력? 어 일단 말해봐. A와 B 두 갈래 길이 있지. 어. 하지만 A길을 잘 봐봐. 어. 자세히 보면 발자국이 보여. 우와 진짜 있다. 그래서 결론은 A로 가는 거야. 아니 잠만 사탕이 수상하잖아 사탕이. 아니 사탕이 뭐가 수상해. 맛있게만 생겼는데. 그러니까 그게 미끼라고 진짜. 그냥 B로 가자. 아 왜 그래 또. 아. 아무리 생각해도 1번 같아. 야 보짱 봐봐 뜬금없이 사탕이잖아. 이런 곳에 사탕이 왜 있어. 듣고 보니 그러네. 어 뭐야 갑자기 치킨으로 바뀌었네. 야 보짱 속지 마라 저것도 다 함정이라. 오, 오, 많이 보장, 손대지 기다렸지 마, 보장, 내가 보장. 곧 구해줄게 치킨아. 안돼! 어? 어? 뭐야? 뭐 없어? 어, 거 봐, 내 말이 맞잖아. 치킨은 아무 문제 없어. 그것보다 상현, 어. 이거 순살 치킨이야. 보짱! 오, 상현! 보짱! 오, 상현! 어? 어, 뭐야? 야, 이거 내가 부신 거 아니다. 아니, 생각보다 약하네, 이거. 와, 보짱! 어? 어? 너 치킨이 나왔네? 아니 저게 날 얕보나 진짜. 난 절대 안 먹어. 어? 아니 하나 더 줘도 안 먹어. 아 진짜 보짱 때문에 늦겠는데 어떡하지? 버릴까? 아우 와 이게 뭐야? 어우 보짱? 오 상현 하이. 그놈의 하이 진짜 그냥. 어우 야 그 좀 괜찮아? 어 괜찮아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. 아니 치킨 말고 너 말이야 너. 어? 뭐야? 동료 침입자를 구하려면 파란 복도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. 어 여기 아까 거긴데?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니까 진짜. 오 찾았다. 좋았어 보짱 내가 금방 구해줄게. 와 한번 타면 찌부될 뻔했네. 설마 또 뭐 함정인 거나 그러지 않겠지. 오 상현 괜찮아. 직진 직진. 아니 직진하라고. 아니 하 아 왜 뒤로 가 자꾸. 이 덩어리 진짜. 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아니 너가 자꾸 먹을 거 보면 이성을 잃잖아. 내 말만 들어. 치킨이 먹고 싶으면. 오 치킨 오케이 알았어. 직진. 오 뭐야 갑자기 치킨 냄새가 나. 어? 그거 내 발 냄새야. 아 빨리 직진. 어? 어 왜 그래? 아이 저게 뭐지? 어, 뭔 소리야? 안녕하세요 홍비원입니다. 신원 확인하겠습니다. 이름을 말씀해주세요. 아 이거 경비 로봇 같은데. 커피 향 진짜 좋다. 구마 이거 무슨 커피야? 냄새 좋죠? 그거 다람쥐 똥 커피예요.
어? 뭐야? 범비와이? 범비와이? 네, 주인님, 지미짜 같습니다. 지미짜 정보 좀 띄워봐. 정체불명 생명체. 이름, 아, 이거 경비로봇 같은데. 특징, 몸은 하나인데, 눈이 네 개, 입, 코기가 두 개, 당체는 많은데, 하체가 뚱뚱한 기이한 형태. 세상에 이런 끔찍한! 아, 구마 왜 그래? 저희 집에 끔찍한 외계인이 들어왔어요.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올게요. 뭐야? 뭔 소리야?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? 보짱 큰일 났어. 도망쳐야 돼. 뭐야? 이거 왜 이래? 네가 부쉈잖아. 뭔 왜 이래요? 둘 다 여기서 뭐해요? 구마다. 야 구마 어떡하냐? 너 거 로봇 보장이 박살냈어. 아니 상현이가 박살냈어. 제가 날 조종했거든. 아니 뭔 소리야 진짜. 지 멋대로 꿈틀댔으면서. 아 그거 걱정 마세요. 봉비원은 창고에 이거 말고 더 있어요. 아 다행이네. 근데 왜 이쪽으로 왔어요? A길로 가야죠. A길 한 적 있었어.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. 우와! 펑! 내 추리력이 맞았어. 함정은 왜 예측 못하는데? 야 잠깐만 그럼 여긴 어디야? 여긴 홍비원 창고예요. 씻고 오니까 상쾌하다. 이제 진짜 조용히 커피 마실 수 있어. 아 치킨 올 때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 진짜. 안 되겠다. 홍비원 정신 차려. 나야나 홍구마. 인식 완료. 홍비원 그리고 옆에 두 명은 내 친구들이야. 우와! 왜 인식을 못할까요? 어지간히 못생겼나봐요. 꽉 잡아. 아니 교수님 방금 어떻게 한 거예요? 아 니들이 하도 안 와서 공간을 잠깐 이어놨어.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셨어야죠. 야 너 내 카톡 제대로 안 봤지? 홍구마 집 지름길 따로 보내놨잖아. 아 맞다 나 폰 잃어버렸었지. 아무튼 다행이네. 치킨 오기 전에 도착했어. 치킨. 어? 뭐야? 야 잠만 큰일 났어. 어? 배달 아저씨한테 지름길 알려주는 걸 깜빡했어. 그럼 설마. 구마 CCTV 틀어봐. 오케이 마리. 홍비원 CCTV 틀어줘. 네 잠시만요. 저거 우리가 아까 탔던 건데. 아니 저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. 저거 봐요 치킨이 아직 살아있어요. 어서 치킨을 구해. 아니 아저씨는 왜 걱정 안 하냐고. 야 옆에 아저씨 뭐야. 홍비원 네. 카메라 돌려봐. 저거 제 거 택배예요. 어머나 세상에 어젯밤에 시켰는데 벌써 도착했어요. 역시 우리나라 배송은 진짜 빠르네요. 진짜 니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. 아 펜이나 갖고 와 빨리. 잠시 후. 아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? 아 괜찮아요 재밌었어요. 그럼 다음에 또 타요. 그때 아주 그냥 시속 200km 엄청 빨리. 넌 좀 일로 와. 제 나이가 서른인데 오리 카트는 좀. 아 그럼 다음에 비둘기로 바꿔. 아이 오라고. 다음에 좀 조심 좀 해주셔요. 네 알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럼 먹어볼까? 진짜 맛있겠다. 교수님 근데 집이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맞아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. 치킨을 먹을 때처럼 말이지. 그리고 친한 친구랑 같이 먹으면 행복은 두 배가 된다. 와. 아 왜 두 개씩 먹어 자꾸. 교수님 근데 전 치킨 양이 적으면 화나던데요. 그건 네가 식탐이 많아서 그래.